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네, 퓨처엠이고요. 오늘 주가는 9.27% 올라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 27만 7천 원이고요. 딱히 우리가 저점을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었고, 지난주에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나왔음에도 오히려 아랫골이 달고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동 이슈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된것 같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뭐 하방 압력도 지금 우리가 지수 위치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추세 하단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금요일 날 미장이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굉장히 좀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막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삼전 하이닉스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밀렸죠. 장중에 약간의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긴 했지만 장막판에 쭉 반등을 만들어가지고 아랫골에 쭉쭉 달고 끝났고요. 반도체가 오전에 힘을 이제 못 쓰는 상황에서는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저PBR, 뭐 금융주 해가지고 그냥 다좀 지수 방어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양시장 다 빨간불로 마감이 됐고요. 여전히 환율 악재, 금리 악재, 중동 악재, 미장, 뭐, 나스닥 악재, 엔비디아 반도체. 지금 이런 악재들이 지난주부터 연달아가지고 팍팍팍 나와줬단 말이죠. 환율 1,400원 찍고. 시장은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스러운 구간에 더큰 악재들이 나와줬는데, 결국 위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키움에도도 나와줬고요. 2차전지 쪽,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SDI, LG엔솔 그냥 다 양봉입니다. 다 양봉이고 2차전지는 찍을 가격들을 얼추 좀 찍어 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먼저 조정을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정을 받은 업종의 종목들이 오늘 먼저 이제 양봉의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반도체는 뒤늦게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정받고 올라가고 반도체 애들이 지금 조정받고 뭐 이후에 반도체도 반등이 나오겠죠. 지금 시장을 우리가 굳이 뭐 하방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반도체가 뭐 나락을 간다. 2차전지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24년은 우상향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를 지를 만한 저는 그 상승의 구간은 오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주도권을 잡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업종 강세가, 업종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달이랑, 지지난달, 1월 막바지 때쭉 밀고 반등 나오는 그 구간이랑 거의 그냥 동일한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도 27만원 넘겨오면서 유의미한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27만원 막혔을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주다가 지금도 오늘을 기점으로 27만원을 넘겨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아래보다는 속도가 빠른 반등의 움직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퓨처엠 30만원까지는 그냥 가격이 열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 소화 다 했고, 이탈시키지 않고, 악재 소화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9%짜리 양봉.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적 시즌에는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더 강하게 주가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차한 종목들 중에서는 확실히 퓨처엠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반도체 쪽은 아마 1, 2거래일 정도 좀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처럼 반도체 조정 나올 때 과거 패턴이죠. 2차전지 올라가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조정 나올 때 반도체 애들 올라가고 왜냐 그때는 주도권이 2차전지한테 있었으니까 올해는 주도권이 반도체한테 있었으니까 네. 그냥 똑같은 원리로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네, 그냥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구간 아닙니다. 이제는 29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라인 순차적으로 도전해주면은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뭐 음봉 나온다라고 해도 27만원 지켜주면은 딱히, 차트상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중요하죠. 최대한 빨리 올라가 주고 오늘 뭐 연기금, 투신, 보험 그다음에 외국인까지 다 양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이천지 쪽으로 뭐 이게 한발딱 올려주고 끝날 그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긴 힘들어요. 예, 이후에 앞에 우리가 좀 예상을 했던 이때도 반도체랑 이천지 같이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뭐 이천지랑 다른 업종들이 순차적으로 자기 턴에 맞춰서 반등을 하나하나 보여주면 시장도 금방 괜찮아질 거고 이게 지수가 밀릴 때는 악재만 부각이 돼요. 그거 다 개인 투자자들 심리 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 22년부터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거에 또 당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한다? 저점 이탈하겠네. 이천지 끝났네. 테슬라 주가 맨날 밀리네. 아, 이거는 아니다. 매도 하면은 오늘 같은 날또 땅을 칠수 있겠죠. 지금 시장은 하방을 보고 접근하면은 매매할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이제 곧 5월로 넘어갑니다. 5월 달에 5월 초부터 돈 나갈 때가 또 굉장히 많죠. 미리미리 수익으로 보탬 되시라고 5월달엔 저희가 5% 수익 목표 잡고 다섯 종목 매매할 예정입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 피처앱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지수 저점에서 이제 뭐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매매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거 같이 하셔도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